아니 근데 우리 이종국 네. 베테랑이 단순한 환경미화원이 아니라면서요. 그러게요. 네. 뭐 홍반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긴급할 때 나서신다던데. 네, 제가 지역 행사 MC도 많이 보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또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점심시간에 좀 식당에 딱 앉아서 밥 숟가락을 딱 드는데 이제 옆에 있는 직원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전화가 왔는데 산불이 났대요. 아유, 이런. 한 달도 안 됐는 일인데 어머. 이 여름에 산불이 나서 정말 밥 숟가락 다 놓고 전 직원들이 아. 다 출동을 했거든요. 아유, 이거 봐요. 우리 이용주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희들한테 밥 숟가락 놓고 간다는 아. 거는 그럼요. 정말 큰 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엄청난 희생이에요. 네. 밥 숟가락 들고 떠야지. 들고. 아무튼 그렇게 할 정도로 비안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네 제가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쓰레기 치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모든 일에서 또 저희 비안면 같은 경우에는 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니까 또 그분들을 저희 환경미화원들은 가장 민원인들을 가까이에서 보는 최전방에 있는 어떤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말로 밖에 나와서 이게 직업인데 네. 집에 가서 내가 이걸 다다. 어허. 네. 근데 혹시 밖에서 환경미화원으로 활동을 하는데 응. 집에 가서 청소하세요, 안 하세요? 아, 이거 네. 어떤 의미죠? 네. 예. 집에 가면은요. 집사람이 시키면 합니다. 하기는 뭐 분리수거도 하고요. 뭐 음식물 쓰레기 배출도 하고 하는데 정말 시키지 말라 그러죠. 밖에서 하루 종일 종량제 봉투 만지고 오는데 내가 집에 와서도 이 종량제 봉투를 만져야겠냐. 맞아. 차라리 설거지를 하겠다. 네. 아, 집에서 나 웃겨보라고 그러는데 아주 미치겠어 정말. 네. 아니 앞서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비안면 전체를 책임지시다 보니까 그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마음이 많이 쓰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요. 저를 보시면 혼자 사시는 할머니신데 네. 저를 보시면 항상 수고한다고 쓰레기 사장, 쓰레기 사장이라고 부르시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나가면 쓰레기 사장 불러서 고이고이 아껴두신 요구르트도 주시고 아. 두유도 주시고 근데 너무 아껴두셔가지고 가끔은 유통기한 지난 것도 아껴두셨던 거 아니, 얼마나 아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소중한 걸 저한테 주셨는 거거든요. 그렇게 항상 고마움도 표현을 해주시고 하셨던 할머니신데 저도 개인적으로 쓰레기뿐만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한 시간 정도 할머니랑 방에서 아. 앉아서 이야기도 할 정도로 되게 친하게 아이고. 지내셨던 할머니인데 예.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시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아. 그래서 옆에 이렇게 수소문을 해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네, 그럴 때는 참 마음도 너무 아프고요. 또 그런 걸 계기로 해서 또 혼자 계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제가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저는 항상 최전방에 있으니까는요. 계속 집집마다 다 다니니까 한 번 더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그분들을 한 번 더 챙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분들도 저한테 자식도 못하는 걸 해줘서 아, 너무 그러니까요. 고맙다고 매일 찾아오는 네, 자식이 오겠어요. 인사해 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하셔서 그럴 때는 너무 뿌듯하고 또 그래서 아마 홍반장이라고 부르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이제 예전에는 우편